안녕하세요. DJ계의 하나의 태양, 원선이 되고픈 월요일의 우승자 윤원선입니다. 처음에 오디션이라고 해서 정말 딱딱하게 생각했고 두려웠어요. 근데 추억을 만드는 자리더라고요. 우연히 방송 들었다고 축하해 이런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소원했던 친구들과 우정 나누는 그런 시간 됐는데요. 오늘도 경쟁을 떠나서 한껏 즐기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젊음 아닐까 싶은데요. 조지 버나드 쇼는 이 젊음에 대해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는 아까운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 무서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만큼 젊었을 때는 시간을 함부로 쓰기 쉽다는 말 같아요. 요즘 많은 20대들이 본인의 청춘을 힘겨워합니다.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서 있다는 그것도 모른 채 말이죠. 꽃 같은 청춘을 흘려보내는 그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청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보내버리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알게 됩니다. 아, 아파도 청춘이면 좋겠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에겐 아깝지 않으신가요? 오늘 첫 곡 하지만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굿세어라 내 청춘. 평소와 다름없이 말끔한 모습으로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은 신발을 신고 뒤돌아서서 인사를 건넵니다. 여보,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야. 전 지레 못 들은 척, 잘 다녀와, 마지막까지 힘내고, 라는 말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남편은 은행의 청원 경찰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결근한 적 없고요. 적은 월급에도 성실함과 우직함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제 59. 퇴직을 앞두고 남편은 아직도 움직일 수도 있고 좀 더 일할 수도 있는데 미련을 못 버리네요. 서로가 첫사랑이었던 남편과는 11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성실함 하나만 보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이제 아들 녀석도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우리만의 오붓한 시간을 좀 가질 때도 된 것 같아요. 연애 시절 손잡고 낙엽발 불어 다녔던 덕수궁도 거닐어보고 넉넉하진 않아도 이곳 저곳 바람 쐬며 다니고 싶습니다. 집과 회사만 알던 남편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함께 알려주고 싶어요. 서로가 첫사랑이던 옛 추억 떠올리면서요. 여보, 당신은 늘 최선을 다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정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힘들었을 당신, 이젠 내가 책임지려고요.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당신과 함께라면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희망이 없었겠어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흐뭇한 손녀딸들 예쁘게 커가는 모습 보면서 재밌게 살아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올 당신의 퇴근길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아 그간 참 열심히 사셨다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아 이제 열심히 32년 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이제 좀 즐길 시간도 필요하겠죠. 인생 뭐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즐기시면서 두 분 이렇게 정좋으시다면 그만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요, 남편 돌아오시는 길 한껏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고요. 맛있는 된장찌개 지글지글 끓여서 먹으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